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스웨덴의 볼보는 새로운 시대를 열 7인승 전기차 EX90을 발표했습니다. 항속거리 600km, 제로백성 4.6초를 자랑하는 이 차량을 볼보는 첫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중국 지리 자동차의 산하 브랜드가 된 볼보는 21년 70만 대를 팔면서 77만 대의 렉서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지만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과는 아직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소 메이커라 할 수 있는 볼보는 2013년에 획기적으로 가솔린 디젤 공통의 기본 구조를 가진 2.0 터보 엔진 드라이브 E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15년에 폭스바겐이 일으킨 디젤 게이트로 시장 변화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미래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볼보는 17년에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의 전략 아래 19년 이후 발매되는 차는 전 모델을 전동화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에서 현재 유일하게 전 차종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설정한 업체가 되었고 XC40과 C40 두 차종의 전기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년에는 25년까지 120만 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그중 50%인 60만 대는 전기차로 판매한다는 매우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EX90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전기차 한 차종씩 투입하여 3년 만에 현재의 전기차 판매 실적 대비 10배도 더 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친 목표이지 않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물론 유럽에서 볼보의 XC90은 BMW의 X5, 벤츠의 GLE 등과 경쟁하면서도 3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EX90의 경쟁차는 이미 선행하여 개발된 아우디의 e-tron, BMW의 iX, 벤츠의 EQE, SUV 등이 될 것입니다. 이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볼보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EX90 차량 개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을 둘러싼 내부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강소기업 특징상 수직통합 전략 대신 수평분업 전략이 있었고 폭스바겐이나 벤츠보다 앞서 차량 OS를 실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볼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이 EX90에는 어떤 기술적 특징이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EX90 개발 과정에는 브랜드 전략과 관련된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차명 운영 그리고 안전 DNA 전개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볼보는 1년 전 발표한 컨셉 리차즈가 미래 전기차 디자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컨셉카는 아이캐칭을 위한 쇼카 역할도 하고 디자인 방향성이나 모티브를 제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컨셉카 그대로 양산되는 일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컨셉 리차즈도 예 없이 전기차로서의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실내 공간을 중시하다 보니 오버행은 매우 짧아졌고 항속거리를 의식하다 보니 에어로다이나믹한 스타일이 되면서 지금까지의 볼보차의 실용적이고 강인한 이미지는 약해지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EX90에는 기존 볼보차의 실용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컨셉카에서 온 외관 디자인 셈은 루프 헤드에 있는 라이다 매입 방식의 디자인과 램프 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에는 컨셉카의 많은 부분이 실현된 편입니다. 특히 대시보드에는 컨셉카의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할 정도이고 볼보의 차세대 전기차임을 주장하는 듯합니다. 이는 일찍부터 구글 등과 함께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개발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이미지도 보여줍니다. 여기에 볼보차 최초로 적용한 돌비 애트모스와 헤드레스트 일체형 스피커를 조합한 BMW 오디오 시스템, 스마트폰이 차량 키 역할을 하는 폰 테크놀로지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SP8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발된 EX90은 1회 충전으로 최대 6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XC90 대비 전장과 전폭을 증대시켰지만 전고는 낮추어 공기저항 계수를 XC90의 0.33에서 0.29로 개선시켰습니다. 5m가 넘는 큰 차체로 충분한 항속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11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차량 중량은 XC90 대비 520kg나 무겁습니다. 3톤에 가까운 차량을 움직이는 모터는 0구자석식 모터로 전후륜에 한 개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양산되는 트윈 모터 퍼포먼스 트림은 시스템 전체로 최고 출력 380kW, 최대 토크 910Nm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중국의 CATL제로 배터리팩은 17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듈에 내장되어 있는 셀은 각형 캔 타입입니다. BMS는 볼보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볼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알파뉴메릭 차명 체계를 바꾸어서 시장의 임팩트를 주려고 엠블라라는 이름을 주요국에 등록까지 했었습니다. 12년부터 볼보의 CEO였던 하칸 사무엘스는 파워트레인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들은 상품만 좋으면 팔린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서 브랜드 전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 3월 새롭게 CEO가 된 사람은 IT 출신으로 브랜드를 이해하는 편이어서 여러가지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기존의 알파뉴메릭 체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과 EX90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단차인 S60, S90을 ES60, ES90으로 할 경우 렉서스가 이미 E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할지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볼보의 안전 DNA는 타메이커와는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충돌 후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패시브 세이프티 기술에서 세계 최초로 3점식 시트벨트를 개발했고 차체 강도와 강성을 최적으로 하면서 안전이 대명사가 되어 왔습니다. 볼보는 EX90 전 트림에 라이더를 기본으로 적용하는 파격을 보이면서 인비지블 쉴드 오브 세이프티라는 안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의 경우 라이다의 코스트는 45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코스트라면 레벨3의 기술이나 테슬라의 FSD를 능가하는 그런 기술이 EX90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볼보의 라이다를 활용한 개발 방식, 홍보 방식은 달랐습니다. 루미나체 라이다는 최장 250m 앞에 있는 보행자와 120m 앞 도로 상황에 있는 타이어처럼 작고 어둡게 보이는 물체도 검지할 수 있습니다. 볼보는 이 라이더를 자율주행 기술 혁신보다는 사고 리스크를 사전에 검지하여 회피하는 소위 액티브 세이프티 기술 개발에 활용하였습니다. 8대의 카메라와 5개의 레이다, 16개의 초음파 센서, 여기에 라이더를 탑재함으로써 중대한 사고와 사망사고를 최대 20% 줄일 수 있고 충돌 회피율을 최대 9%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에도 카메라와 밀리퍼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카메라는 운전자 감시용으로 두 개나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운전자 감시 시스템으로 카메라를 탑재하는 자동차 메이커는 증대하고 있지만 카메라 한 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개의 카메라로 다른 각도에서 운전자를 촬영하면서 운전자 상태 감시 정도를 높였습니다. 타 메이커라면 왜 추가 코스트를 써가면서 두 개씩 탑재해야 하냐고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만 역시 볼보의 안전 DNA는 강합니다. 밀리파 레이더는 어린이나 개, 고양이 등을 차 실내에 모르고 두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고 있는 어린이가 호흡할 때 작은 움직임까지도 감출할 수 있는 정도와 감도를 갖고 있습니다. 밀리파 레이더는 시트당 한 개가 필요하여 7인승 EX90에서는 천정 부근에 7개를 배치했습니다. 볼보는 아직 완전 자율주행 기술 실현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포드와 폭스바겐이 그동안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해왔던 아르고 AI를 청산한 것은 볼보의 어프로치가 맞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볼보는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먼저 개발하지만 단계적으로 자율운전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보다 현실적인 전략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안전기술은 볼보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어됩니다. EX90에는 고도한 안전기술과 인포테인먼트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기본 소프트웨어인 OS는 볼보가 직접 만들었고 구글과 엔비디아 등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는 전략적인 수평불업 전략으로 강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등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작은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볼보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선두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설 수 있는 배경에는 타 업체보다 일찍 전기차 전업화를 선언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기로 지향하는 전기차는 필연적으로 소프트웨어 영역이 증대하게 되는데 볼보는 전기차 시프트와 동시에 소프트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일찍부터 전기차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시하는 자세를 선명하게 하다 보니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볼보가 모든 것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구글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볼보는 2018년 루미나에 출자를 했고 EX90의 탑재를 결정한 이후 추가 출자도 했습니다. 루미나의 출자는 도요타가 먼저 했는데 출자한 이유는 루미나의 라이다는 인간이 팔 다리가 움직이는 자세까지를 검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볼보가 루미나와 함께 개발한 라이다는 루프에 삽입할 수 있도록 얇은 박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센서들로 이루어져 현재 레벨 2 플러스를 실현하고 있는 ADAS용 ECU는 엔비디아의 SoC인 드라이브 올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트 판넬 중앙에는 우리 눈에 익은 14.5인치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터치 판넬에 컨트롤 버튼을 집중시켜 단순한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를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는 구글과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음성 입력 기능 구글 어시스턴트와 지도 앱인 구글 맵뿐만 아니라 구글 앱과 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차별화한 고객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와 미터 세트, 허드 등 인포테인먼트를 제어하는 이슈에는 퀄컴 테크놀로지스의 SoC인 스냅드래곤 오토모티브 칵핏 플랫폼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터 세트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에픽 게임스사의 3D 툴인 언리얼 엔진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그래픽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라이더를 기본으로 장착하면서도 자율주행 기술보다는 충돌 안전을 먼저 내세우는 볼보의 컨셉은 타사와는 분명 차별화되어 있고 차량 OS를 폭스바겐도 먼저 실현한 부분도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앞세워 어떤 비즈니스 전개를 할지에 대한 발표가 없었다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EX90의 경쟁차는 아우디, 트론, BMW, IX, 벤츠의 EQS, SUV, 폴스타 3, 테슬라의 모델 X까지 쟁쟁한 편입니다. 과연 볼보의 이러한 컨셉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